날씨가 좋아서 아... 서울 공항 다 보여요. 오, 어디야? 저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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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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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렇게 조그매 보이네. 그러니까. 오늘이 제일 예쁘다. 아니, 너무 방송 코멘트. 근데 빛이나 같은 경우는 호텔이니까 사람들이 아, 호텔 갈때 어떻게 입어야지라는 컨셉이 있어서 이 옷을 그래, 입고 오는데 가온 같은 경우는 미슐랭 트리스타인데 도산공원 근처에 그냥 무드 레스토랑으로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되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 동네 식당 오시는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. 또 해외에서 봤을 때 그냥 레스토랑 다니는 게 솔직히 드레스업 하는 문화잖아요. 그렇지, 당연하지. 완전 이렇게 뭐 드레스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. 나는 적어도 그냥 정말 입을 게 없어, 옷이. 그럼 그냥 검정 바지에 검정 티라도 입고 왔으면 좋겠어. 그런 데 가면. 손으로 먹어. 손을 주세요. 손가락으로 먹어? 아니. 손으로 먹어? 아, 진짜? 이것만. 이것만? 이것만 젓가락. 꼭 수트를 막 여러 벌 갖고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단정해 보이고 포멀해 보이는 게 아니잖아. 맞아. 드레스업이라는 거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.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게 드레스업이 아니거든? 그게 아니야? 맞아. 갖춰 입으라는 얘기거든. 캐주얼과 포멀을 경계를 정확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옷을 되게 잘 입는다 그러고. 아니 그 외국 사람들 맨날 그렇잖아요. 너네는 왜 슈퍼 갈 때 명품 가방 들고 걔네들한테 룰루레몬이 최고인데. 그러니까 걔네도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입고 룰루레몬을 평소에 입던 애들도 정말 그런 요가복 입고 절대 그런 데는 안 가. 식당은 그 개념이 너무 확실한 애들이야. 그리고 그 문화를 굉장히 즐길 줄 알더라고. 이런 데 오면 내가 여기에 맞게,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. 이 옷을 드레스업해서 입고 식당에 간다는 거는 그렇지.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거를 과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즐기려고 이렇게 딱 온 것 같아. 침 넘어가니까 님 먹자. 침이 너무 나온다. 이 위에 올린 건 이건 닭이야? 닭고기. 네. 여름에는 이제 뭐 호텔 이러면 팬시한 음식만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담백하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곳이 없으니까 홍삼을 집어넣어서 오골계. 어머, 국물이 세상에 너무 맛있다. 옷은 진짜 그 사람의 뭐 마음가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단이거든, 진짜 이제는.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 가든 뭐 아니면 조금 더 캐주얼한 레스토랑 가더라도 그렇게 입고 가면 그냥 그거 자체가 그 뭐 나한테 이런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뭐 리스펙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. 네, 저도 이렇게 식당을 열심히 만들어 놓지만 오는 사람들이 정말 차려입고 막 여기에 오는 게 설레서 그렇게 준비해서 오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식당에서 가장 좋은 인테리어는 사람이라고. 그래서 맞습니다. 네. 더 이렇게 멋쟁이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나도.